그랬어 나 노노나나 요새 대세? 됐습니다. 요새 대세? 야 너 이게 군대야? 아, 군대! 매운내 나지 않니? 매운내? 그거 저희 엄마가 나한테 나는 냄새야. 저희 엄마가 KFC 히트곡 보자. 오 히트곡. 그치. 히트 영화 보자. 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아들 보자. 심상정이야. Listen. If you want a 빵둥이. 빵둥이. 뭐를 해야 되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lunges. You know what I'm saying? Lunge. 아, 집이 요새 홈트레이닝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런지를 뭐 듣고 해야 돼요. 아, 들고. 뭐 들고 아, 해야 들고 웨이트를 해야 돼요. 양쪽으로. 네. 제시는 몇 킬로 들어? 한 10킬로. 40킬로 정도 들을 수 있어요. 40킬로를? 그래, 그리고 이것도 이걸 하면서 런지를 할 때 몸을 똥구멍을 빡 줘야 힘을 줘야 돼, 여기를. 올라갈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말렸고 그런 말할 때 한국말 정확하게 들어 똥구멍 이런 말 때 빵댕이 야야 제시도 본인 스타일로 노래 부르는 거 좋았지 뭐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본인 스타일인 거 아니야? 그게 내 스타일인 게 아니고 그 곡이랑 맞춰서 한 거지. 그러면 원래 제시 스타일 원래는 이제 가사 눈누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게 그냥 브러쉬는 눈누나나 이런 그냥 남자 기계 목소리를 맞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They come in, oh no, na, na 이거에다가 They come in 그 다음에 아, 뭐가 부족하대 They get on, oh no, na, na 그래서 스페니쉬로 갔어. 아,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뭔가 이게 They get on 이게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어 근데 나는 사실 그게 어떻게 들릴지 몰랐어. 근데 좋더라고. 좋아. 그러면 싸이가 그랬어 난 가사는 싸이가 준 거야? 아마도요. 왜냐면 이게 이번 누누나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빨리 끝나고 더 많은 머리들이 들어가면 또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도 요새 그렇게 높게 안 불러도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 알았어. 오. 아 제시야. 그러면 너 싸이 형이잖아. 싸이 형이 솔직히 어때? 많이 잘 챙겨줘? 싸이는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좀 컨트롤을 많이 하려 그래. 그러니까 나?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제시야. 옷 좀 약 입지 말자. 그래. 그럼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 아, 맞아, 나도. 하지 말라면 더. 하지 말라면 더. 그 넘어서. 근데 요새는 안 봤어요. 추우니까. 아, 멋지네. 제시의 희망작곡 호동이. 귀여워. 이유는? 와! 이유 없애! 아, 잘못 썼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야, 솔직하게 그렇게 해. 이유가 없다고 썼잖아요, 어. 그죠? 이유 없어요. 제시는 그러면 재석이 형, 호동이 형 중에 프로그램 해야 되면 꼭 누구랑 할 거야? 재석 오빠. 아, 오케이. 넘어가. 너무 빨리. 질문이 안 끝났는데 재석 오빠야. 나도 재석이 날 거야. 나도 나랑 안 해. 이제 컨트롤 아무도 나를 할 수가 없어. Right? 근데 이제 재석 오빠가 그 컨트롤 방법을 찾았어. 그게 Come on, 제시를 하면 내가 당황스러워. 오, 진짜? 아. 그래서 언제? 오빠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나한테 닥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어. 아, 닥치게. 제시가 재석 오빠를 많이 믿나 봐. 그러니까 Come on, 제시라면 같은 제시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그 말이 어이아이네. 어? 왜 여기 보고 있어요? 널 보고 있는 거야. Come on, Jess! Come on, Jess! 원래 이거 있어요? 어, 이따가 너 말한 대로 저기 뚫고 재석이 형의 Come on, Jess! 이러고 들어간다. Oh my god! 어쨌든 네, 그랬다고요. 환불 원정대 무슨 뜻인지는 알아? Yes, refund sisters. 어, 그건 내가 뭔 뜻인지 몰라. 거의? 근데 오케이. 나는 refund를 안 받아. 그럼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별로면 그냥 근데 뭐 어쩔 때 너무 비싸면 바꾸지. 아 뭐라고 하면서 바꿔? I hate this. 누구 시켜? 누구 시킨데? 누구 시켜? 조직을 미쳤어 이거. 조직을 조직을 동원해? 아니 왜냐면 창정이 형 알지? 창정이 형 노래하다가
보통 MR 뚝 끊기잖아. 아 맞아. 아니, 그 하이라이트 딱 MR 끊기 아니라 그건 방송사고였어. 방송사고지. 서장훈의 최애고. 내가 저지른 사람? 내가 저지른 사람 때. 그냥 끊겨 사고가 나 방송사고. 포시트 태그 방송사고? 응. 저렇게 된 거야, 내 늘어지는 거야. 그리 아파할 줄은 몰랐어. 잊혀지고 지우고 역시 임창정이야. 이제 나온다.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만 지워버리고 비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오! 최고 최고. 와 멋있다. 임창정이 일부러 저거 이슈 만들라고 이슈 만들라고 일부러 좋아. 그랬다. 이런 의심까지 받았다니까. 저기 관객이 저 거의 꽉 찼었어. 와 이건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 근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저렇게 하게 되더라고. 멋있다, 이거를 내가 뭔가 당황을 하고 그러면 행사비를 돌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아. 행사잖아 행사. 오 마이 갓. 너의 실수가 아닌데 뭐. 이 꿈이 멈춰버린 순간에 난 깨닫고 널 생각해 어쩜 난 너의 힘겨움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어. 말이 많기도 하고 목소리도 그리 워전화를 했어. 쓸쓸한 목소리가 들리고 난 미안함에 당황도 했어. 높아져. 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미안해. 와 키를 높였어 지금. 둘이 할 때는 너만을 생각하려 했는데 문득 어떤 고민에 널 앞에 두고 뭐가 그리 힘들어. 내 미래의 완성 속에 있는 너인데 이미 나에게로 하여 집착하게 만든 넌 방황에 지쳐 쓰러져버린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생각하면 날 찾을 수 있니. 이미 나에게로 하여 집착하게 만든 넌 실패에 주저앉은 처참한 날 보러 다시 용기 얻는 모습 생각하면 날 사랑해줄 수 있겠니. 여섯 개 내린 또다시 사랑 진짜 여섯 개 궁금하게 원래 형 하는 대로 하고 따라 할게. 너무 나온 거 아니야? 또다시 사랑 해봐. 아. 아픔이 좀 더 작아질까. 누구야? 의미 없는 만남을 하다가. 오 마이 갓. 누구지 몰랐어요 지금. 어느 날 그대가 흘린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야 잘한다. 몰랐던 누군가를 또 알아가면서 분명 행복할 걸 알겠지만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오늘도 다시
이거 형성용 노래. 올가을 그 남자가 온다. 임창정이 부릅니다. 그때 또다시. 우와. 그럼 그때 당시엔 진짜 이러고 나왔어. 이러고 나갔어. 아. 딱 한 장 이렇게 이런 포즈로 섰어. 네가 없는데도 해는 뜨고 또 지고 장엄어 세상은 하나 변한 게 없어. 삼켰었던 내 슬픔이 갑자기 터져왔어. 내가 살고 싶던 삶이란 이게 아닌 걸. 하지만 나 사랑했잖아. 살아있었던 거야. 내 곁에서 함께했던 날도만 이걸로 됐어. 나를 완전 이태울 수 있었던 축복을 내게 줬으니 참아볼게. 잊어도 볼게. 널 위해서라면 허락을 해도 안 되면 기다릴게. 그때 또다시. 나는 오히려 이거를 제시가 했으면 제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왜냐면 제시 이게 에스파니얼 느낌이거든. 에스파니얼. 시브라상노. 시브라상노. 근데 언제 들어봐. 뭐라노 뭐라카노. 나 바로 그랬어. 뭐라쳐 시브라상노. 뭐라카 뭐 뭐라카. 뭐라쳐 해봐. 뭐라쳐 시브라가토노. 뭐라쳐 시브리산노. 완전 좋아. 해봐. 음악 맞춰서 한번 해보자. 아니. Let's go. What I done, they don't give away. 맘대로 계속 떠들어. They talk about me. 뭐라 노에 뭐라 카노. 뭐라쳐 시브리산노. 라썬난 노노나나. 내가 널 떠났어야 했는데 왜 떠나야 하는지도 아는데 어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내 곁에서 늘 조용히 손을 잡아준 그대 제발 나를 떠나 부디 너를 찾아 이제 나도 되는 너의 나를 분명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어서 나를 떠나
여기까지. 준비!